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에서 62절. 제목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다시 사용하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22장 60에서 6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그의 애정하심을 힘입어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혼자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르시고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풍성히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보다 나를 찾고 나의 안위와 물질의 복락과 이 세상적인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안위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아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찾고 나를 위해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험을 우리가 봤습니까? 또왜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도 나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또 주일학교 또뭐 중고등학교 청년회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죄에 빠져 산다면 과거에 신앙을 지녔으나 지금은 신앙에서 떠나서 낙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받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주님의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의 안위, 내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까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의 스승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나를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래, 오라 하니까 막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흉흉한 바다에 막 발을 내딛고 걸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를 잡아 거두면서 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책망을 받았죠.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항상 베드로를 다리고 다녔습니다. 또 변화산의 높은 산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갈 때 특별히 사랑하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 그 수제자, 그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잡히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뒤에 멀리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까봐 자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데도 가고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추후의 만찬을 할 때,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작 어려움에 처하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갈 때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큰 뜰에 사람들이 막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인 것처럼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전혀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 너는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이냐? 나는 전혀 저 사람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부인까지 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골프 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나의 의지, 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안위와 나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려 할 때에 그때에 무서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변호하고 그의 편에 서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먼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틈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를 세 번이나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슬픈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다락방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달기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도망쳐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 이렇게 두려워하고 나 자신의 그 안위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못하는지요. 주님께 나를 헌신하지 못하는지요.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족함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도 나의 안위, 나의 자식, 나의 물질적인 부, 나의 큰 집, 나의 좋은 자동차를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도 점점점 싫어지고 아까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진다면,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고 내 자신의 안위를 찾기 시작한다면 사탄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영혼을 사로잡고 너를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 몸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또 나의 세상적인 이익과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부할 때, 사탄이 즉시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를 예로 들면 우리가 65세 또는 뭐 70세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은퇴를 하죠.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70세를 다 마치고 영화롭게 은퇴하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은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아파서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노년의 때에 아주 시험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7계명인 간음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정말 모든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70까지 또는 65세까지 은퇴한다는 것은 영화롭게 은퇴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쉽다. 많은 사람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교회에서 떠나고 숨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나는 세상의 쾌락이 좋더라 하면서 그러한 쾌락적인 삶을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죠. 아이, 뭐,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교회는 무슨 교회? 내가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서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으나 지금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육신이 병들고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지금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된 삶,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로의 그 권면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또 특별히 50대, 60대, 7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여 가야 되는데 80대, 90대 먹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사탄이 임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습관을 쫓아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탐욕, 탐심, 정욕의 마음 다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브레인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 뇌가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까지 내 심령에 내 브레인에 충만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악되고 악하고 내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사탄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것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겟세마네 동산, 또 남한의 기도론 시냇가, 그리 시냇가, 저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그 8마일 정도 걸어가서 거기서 이미 8마일, 왕복 8마일이니까 상당히 많이 걸었죠. 몸에 운동이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막 45분 찬송, 45분 통성으로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오면 뭐 영혼과 육신이 건강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론 동산에 가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시편 23편.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양을 치고 갈 때 사자들이 숨어 있다가 어디 어느 부분에 아주 음산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냥 막 달려들죠. 아무리 다윗이 막 사자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지만 그러나 잡혀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제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기도론 동산에 갈 때 그 하이킹 트레일이 그냥 덤불로 가득 차 있고 막 풀이 있고 아주 좁고 그게 막 풀이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햇빛이 쨍쨍 쬐면은 그야말로 막 이만한 방울뱀. 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두 마리를 봤어. 방울뱀이 막 삼각형 머리를 하고 도망도 안 가요. 막 무서워서 돌로 던지려도 막 안 도망가. 돌로 맞추면 그때 막 두르르르르 떨면서 천천히 도망가거든요. 야, 이 방울뱀 물리치기도 이렇게 어렵고 막 내 가슴이 섬찟한데 그때 내가 깨달은 바예요.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얼마나 어려운가, 인간이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사탄의 마수에 걸려든 사람, 사탄의 유혹의 덫에 걸려든 사람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때 제가 또 한 번 생각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그의 주석과 같은 발로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의 주석과 같은 발로서 짓밟아주셔서 이 방울뱀의 머리가 완전히 으깨어졌기 때문에 그 방울뱀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의 피 앞에 엄습도 못하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우리의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흘려주신 그 거룩의 보혈로 주님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혼에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사탄은 엄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는 항상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악된 인간적인 생각을 다 씻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시험에 들 때 내가 자꾸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눈에 정말 그 안목의 정욕에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고 육체적인 생각에 빠지고 자꾸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또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골프나 치고 싶어지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내가 시험에 들고 내 영혼이 킁킁하고 답답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그 의심과 염려의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막 말씀에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막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그것이 그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을 더 잘 믿자, 경외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자. 그러면 나도 열심히 운동하면 100세까지 살겠지. 그래서는 기대 수명을 100세로 잡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험이 몰려올 때 그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철저히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모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순식간에 달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때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했으나 중간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부엔에팍에 시험마켓에 가서 뭐 서가지고 뭐 하루에 뭐 500장, 1000장씩 우리 평화의 소식, 복음 전도지를 전달한 적도 있고 또 이 라브라, 부에나파, 플라톤 지역에 거의 뭐 2만 세대를 제가 직접 방문하고 막 두들겨 가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막 그 논쟁도 막 벌이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아니, 왜 안 나가십니까?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큰 상처를 입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시험에 들었고 어떠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다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굳어져서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의 자세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무서운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잖아요. 비록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죄에 빠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 부인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부끄러워서 교회 가지 못합니다 하고 인생을 숨어서 그냥 믿음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그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없는데 아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금을 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내 원래의 직업 업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의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만둬두지 않습니다. 먼저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죄악과 더불어 있는지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밧세바의 간음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막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막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루리라 하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닭이 바로 그 시간에 꼬끼오 꼬끼오 하고 울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재판정에서 베드로의 그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베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죄를 짓는 그 베드로를 슬픈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또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냥 죄인인 채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그냥 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 쫑나라 나는 너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너는 내 양을 치고 사도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거라.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니까 막 3천 명이 회개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니까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그 수제자가 아주 위대하다고 해서 캐톨릭에서는 아주 베드로를 아주 제일 높은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아예 회개하지 않고 예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물이나 쳐서 먹고 살아야겠다 한다면 조금의 물질을 얻을 수 있었겠죠. 조금의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일생의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불 속에서 영영히 불의 형벌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큰 집, 좋은 차를 가졌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도서에 보면 내가 그렇게 크게 벌었던, 내가 그렇게 크게 이루었던 큰 집, 큰 자동차, 좋은 것, 부귀 영화, 물질 전혀 일해보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용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수 계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편 90편이 모세의 고백이죠. 우리의 날수 계수하는 법을 알게 하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홍수처럼 쓸려가고 들의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참으로 우리는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날수 계수하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그 인생이 짧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영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날수 계수하는 법,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80대, 90대인 분은 정말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뭐 70대, 60대, 50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 베드로처럼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영을 차라 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하셨죠. 우리의 주님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나이가 90 또는 99세가 되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시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료받고 성령 받아서 힘차고 즐겁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